불법 유해 물품의 국내 반출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예정입니다. 관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및 관련 민간협회와 수출입 물품 안전관리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협의회는 불법 유해 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. 협의회는 통관 단계 적발 정보 활용 유통 단속 지원, 협업 검사 인력 확대 배치 등 8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은 협의회가 불법 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서부터 유통 단계 단속 지원까지 전 단계에서 공동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